이번 특종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통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페트병이랑 캔이 꽂혀 있어요, 지금. 안 버리고. 저건 쓰레기 아닙니다.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해 놓은 음료수. 아니, 진짜. 먹던 거잖아. 아니, 아니 먹던 캔이랑 아니, 먹던 그, 거를. 아니, 그 뒷바닥에다. 아름답잖아요. 뭘 아름다워. 그, 자기가 먹던 거에서 아름다운 거예요. 아니, 그 시민들이 예. 환경미화원분들 고생하시니까 예. 음료수 하나씩 꽂아놓은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분리수거용으로 네. 캔이랑 저 페트병은 저 안에 안 넣고 옆에 네. 꽂아놓은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. 그게 너무... 약간 1차원적인 낭생. 오 기자가 조금 더 가깝긴 했는데 어쨌건 정답은 아닙니다. 자, 측면에 선반이 달린 쓰레기통. 사실 이 쓰레기통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. 201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일명 존엄한 쓰레기통 프로젝트입니다. 이름 자체가 존엄하다고 하니까 뭔가 약간 대단해 보이고. 자, 이 쓰레기통 소개에 앞서서 덴마크의 빈병 보증금 반환 제도, 일명 판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판트는 유리병, 페트병, 캔 이런 데 담긴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방법으로 반환할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이 빈병을 주변의 자동수거기에 넣거나 상점 점원에게 반환하면요. 곧바로 현금을 지급 혹은 식료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좋다. 그리고 이 병당 보증금 금액이 한 180원에서 540원까지. 그냥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. 500원이면 쎄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판트 제도는 덴마크 시민들에게도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곤 합니다. 그런데 특히나 벌이가 마땅치 않은 이 노숙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수입원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500원이면 몇 개만 모아도 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길거리도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. 막 여기저기 버려진 거 모아다가 주면은 돈도 받고. 맞습니다. 이처럼 잘 갖춰진 판트 제도에 많은 노숙인들은 쓰레기통 안이 더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. 배가 고프니 빈 병을 꼭 찾아야 하거든요. 이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요. 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일명 존엄한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진행. 앞서 보신 사진처럼 측면에 선반이 달린 이 쓰레기통을 선보인 겁니다. 빈 병 보증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 선반 위에 빈 병을 톡 올려두고 가면요. 보증금이 필요한 노숙인들이 힘들게 허리 숙이고 더러운 쓰레기통을 손으로 뒤져가면서 빈 병을 찾을 필요 없이 저기서 바로 빈 병만 쏙 집어가면 되는 거죠. 진짜 존엄 맞다. 사람이 나도 사람이잖아요. 그렇지. 그걸 뒤지고 있는 나 자신의 그 순간 자존감 떨어지는 느껴지는 그 슬픔은 엄청 크겠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시민들이 보호해 주는 거죠. 해당 쓰레기통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단 3개 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던 이후에요. 그동안 반환되지 않았던 보증금으로 인한 손실률이 무려 49%까지 감소. 빈병 반환율이 쑥쑥 올라가서요. 이후 500개의 쓰레기통 추가 설치. 결과적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곳곳에 이 배려 킹, 효율 킹 쓰레기통이 설치됨으로써 거리는 훨씬 깨끗해졌고 재활용률도 쑥쑥 올라갔다고 합니다. 야, 이거는 그냥 당장 도입해야 되겠다. 우리나라에도. 빨리 도입해야 된다. 우리도 이제 공병 재판매 되잖아요. 네. 맞아요. 너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찾기가 네. 힘드니까 저렇게 해놓으면 너무 좋겠다. 네.